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원준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제 1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준 원준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자 이제는 2차전지, 그중에서도 2차전지 장비주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원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조금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엇갈린 의견 주셨는데 과연 오늘 원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원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원준을 보기 전에 잠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오늘 또 아침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대미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과 안보리의 동향에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긴장 유발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미국 쪽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마다, 이 시간마다 북한이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이 뭐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이 이런 이야기에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슈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 계셔야 한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준인데요. 자, 원준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어제 급등세가 한번 나오면서 시세를 줬습니다. 두 분이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일단 어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올라갈 의견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의견? 우리 임순재 대표님부터.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일단 뭐 원준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7일 날 이제 신규 상장된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모할 때 뭐 상당한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공모 가격이 6만 5천 원이었는데 경쟁률이 1623대 1로 해서 상당히 좀 좋았고요. 일단 뭐 원준 같은 경우 이제 열처리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양극재의 이제 열처리 그 소속로인 이제 RHK, PK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최근에 그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에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2차전지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뭐 전망이 있고 시장성 상당히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929억 원에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 640억,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162억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다시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그다음에 생산 시설을 이제 확장하는 그 와중에 아마 수혜는 예상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관련된 시장 쪽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봐서는 뭐 일단 최근에 이런 급등세에는 조금 조심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대가 큰 만큼 상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뭐 숫자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뭐 길게 끌고 가자라는 의견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임순재 대표님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성장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니까 어제도 2차 전지 소재 쪽 그렇게 잘 가다가 이제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장비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넘어오지 네.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원준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오늘 또 엔캠이라는 회사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 네, 오늘 그렇죠. 내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또 소재 쪽입니다. 그래도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 회사 앞서 대표님께서 이런 하는 업황에 대한 얘기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이 소성루라고 하는 이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100% 국산화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이 독보적인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 장비 업체들 쪽에서 기술력이 나중에 중국 업체한테 따라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들인데 지금 판단으로는 이 정도 기술력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독보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IPO 자금을 활용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이 뜨겁죠. 네, 그거 관련된 전고체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열처리 솔루션의 신규 사업을 진입한다라는 얘기라든가 이 또 탄소 섬유 소재 쪽,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차 관련된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폐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거 다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보다는 한 12만 5천 원대 정도 부분까지 흔들렸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뭐 화요일 날은 상한가 기록했고 어제도 거의 13%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올라온 감은 있지만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은 이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원준 오늘도 더 불 뿜을 수 있을지 함께 시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